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 쇼입니다. 오늘은요, 2012년 수능 특강 12강 문제, 그 중에서도 8번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I saw Miss Brown. 자, 여기 또 동사 나왔습니다. 근데 무슨 동사요? saw는 지각동사죠. 그쵸? 그래서 지각동사 Miss Brown. 이거 목적어가 되겠고요. 뒤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목적보호가 오겠네요. 지각동사의 목적보호는 ing가 될 수 있다라는 약속 기억하시죠? 지각동사 제 강의 아직도 안 되시는 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는 미스 브라운을 봤는데 미스 브라운이 뭐하고 있습니까? floating, 그쵸? 원래 이 float 자체는요, float는 동사로 무슨 뜻이야? float가 동사로는 떠다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majestically, 여기에는 부사로요, 무슨 뜻이야? 위험있게, 뭐, 그쵸? 근엄하게 이런 뜻이야. 근엄하게 떠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All upward, 위로요. 근데 어디에서? At the front of the line. 그 라인에서 위쪽으로 뭐 여기서는 뭐 떠다니다 라기보다도 뭐 올라간다, 뭐 진행한다, 뭐 걸어간다, 그 정도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주 위험있게 그 줄에서, 그 앞줄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본 거죠. 괜찮으십니까? Why? 왜? 그죠? How? 어떻게? 그죠? What was happening? 그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니? 비동사 플러스 그죠? ing예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니? 괜찮으세요? 다음 갑니다. It took me a second, 그죠? To remember. 자, 재밌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은 it took me, 어때요? take의 과거죠? 그쵸? 그래서 it took me, 나에게 뭐뭐만큼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t took me, 나에게 걸렸어요. 뭐가 걸렸어요? 어느 정도 걸렸어요? a second, 1초가 걸렸어요. 괜찮으십니까? 이것은 나에게 걸렸어요. 뭐가 1초가 걸렸어요. 뭐 하는데? to remember. 괜찮으십니까? 지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기억하는데 금방 걸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억하게 됐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이 문장은 영어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기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기억을 하는데 뭘 기억을 합니까? 대 이어져 갈게요. There were a dozen or so steps, 그쵸? up to the stage. 자, 갑니다. There were, 얘는 해석이 안 됐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there were a dozen. dozen은 뭡니까? dozen은 기본적으로, dozen이 정확히 몇 개?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는 12개를 의미합니다. 그죠? 우리 옛날에 이제 한 타스란 표현을 했는데, dozen은 12개. 근데 어떻습니까? 뭐, dozen이 12개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뭐, 여러 개, 여러 개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었어요. 혹은 or so steps. so는 굉장히 대단히 이런 뜻이겠죠. so step, 굉장히 많은 어떻습니까? steps, 계단들이 있어요. all up to the stage, 그 무대 쪽으로요. 다음 갑니다. and 그리고 she was walking up them. 그렇죠? 여기서 them 뭘 가리켜요? 여기 steps를 말하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과거 진행형이요, 걷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뭘? 그 계단들을요. 그렇죠? 자, 다음 갑니다. steps, 계단들이요. 계단들인데 had forgotten, 얘는 어떻습니까? 과거 완료였죠. 과거 완료. had forgotten, 내가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죠? 뭘 잊어버렸어요? there were steps. 자, 그래서 I had forgotten, 원래는 여기 이렇게 대시 있었죠. I had forgotten that there were steps. 거기에 계단들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잊어버린 거예요. 다음 갑니다. I had seen them before. 그죠? 여기 이 them도 어떻습니까? steps죠. 나는 그 steps를 본 적이 있어요. 과거에 본 적이 있어요. had seen요. 하지만 they were not part of my mental practice. 그죠? 그들은 they were not, 아니었어요. 뭐가 아니었어요? part of my mental practice. 부분이 아닌데 어떤 부분? 나의 정신적인 형용사죠. 정신적인 practice. 이 practice는 명사로 무슨 뜻입니까? 연습이란 뜻이죠. 그래서 정신적인 연습의 일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뭐 즉 난 정신적으로 뭐 계단이 있었다, 그 계단들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뒤에 또 나옵니다. I hadn't practiced them. 그죠? 나는 그것들을 어떻습니까? 연습하지 않았어요. In my mind's eye. 그건 뭐예요? 내 마음속의 eye, 눈으로 연습하지 않았어요. 즉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괜찮으십니까? 또 잠깐 또 내려드릴게요. 요 정도면, 아, 좀 올릴까요?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갑니다. My ankles went shaky. ankle은 뭡니까? 발목이죠. 발목이, 여기 went는 중요한 동사예요. 얘가 가다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얘가 이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이 형식 동사는 얘기예요. 즉 뭐예요? 주어, 동사, 보호, 이 형식 형태입니다. 그리고 해석도 가다가 아니라 몸으로 되다 이런 뜻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shaky하게
되었다. 뭐가? 내 발목이. 괜찮으세요? 이 shock이라는 건 흔들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발목이 went shocky. 흔들렸다. 그리고 and I felt hot. 그죠? 나는 뜨겁게 느꼈어요. 얘도 이형식 동사입니다. SVC예요. 그래서 뜨겁게 느꼈습니다. And 그리고 cold. 차갑게 느꼈습니다. All over. 전체. All over. 여기저기. 전체 이런 치겠죠. 다음 갑니다. Lula glided upward in front of me. 그죠? 몸 없이 without my apparent problem. Apparent는 무슨 뜻입니까? 형용사로 명백한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명백한, 분명한 problem, 문제. 그 어떤 any apparent problem. 그 어떤 명백한 문제 없이. 그죠? 그렇게 어떻게 돼요? Lula glided. 여기는 룰라 글라이드는요 미끄러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룰라는 미끄러지게 미끄러진 상태로 upward 위로 갔어요. In front of me. 그쵸? 내 앞에서 위로 올라가 버렸대요. 자 다음 갑니다. I followed her. 그쵸? 나는 따라갔어요. 쫓아갔어요. 뭐 누구를? 그녀를. 그녀가 누굽니까? 당연히 룰라겠죠. 그 룰라를 쫓아갔어요. And somehow 어찌어찌하여 이런 뜻이에요. somehow는. 그쵸? 어찌어찌하여 뭐 간신히 이런 뜻이에요. 어찌어찌하여 간신히 made it to the top. 그죠? made it은 해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들다 라는 뜻도 있지만 해내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made it to the top. 결국 이 얘기가 무슨냐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간신히 어찌어찌하여 그죠? 그녀를 쫓아갖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And 그리고 then stopped myself. 내 스스로를 멈추게 세웠습니다. 어떻게? just in time. in time 하면 시간 안에 늦지 않게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딱 늦지 않게. 뭐뭐로부터 from staring. staring 하면요. 얘는 뭐냐면 노려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뭐로부터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all into the dazzling. dazzling은요. 형용사로 눈이 부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눈이 부신 safety lights. 그렇죠? 그럼 안전등. 그렇죠? 아주 눈이 부시는 안전등 속으로 노려보는 그것으로부터 시간 내 늦지 않게 어때요? 내 스스로를 멈춰 세웠다 라는 의미겠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 무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뒤에 부분까지 그냥 같이 해드릴게요. 내시적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하고 어떻습니까? 이 안전, 눈이 부시는 안전불, 안전등이긴 한데 어떤 안전등? marked. 어때요? 표시된 거예요. 뭐가 표시됐어요? the edge of the stage. 그 무대의 엣지, 가장자리, 끝이라는 거죠. 끝이 표시되어진 눈이 부시는 그 안전등, 그쵸? 안전등 속으로 막 그 어떻습니까? 노려보는 그 안전등 속으로 그 상황에서 딱 늦지 않게 내 자신을 세웠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 뭡니까? 무대 바깥으로 확 내가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안전등, 무대 끝을 그 edge of the stage. 무대 끝을 마크해주는, 표시해주는 그 끝 바로 전에 내 스스로 세웠다. 그쵸? 멈추겠다. 요런 의미가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We made it. 그쵸? We made it 하면, made it 하면 뭐 해내다. 그쵸? 해내다라는 뜻도 있고, 만들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무슨 뜻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다다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we made it. 우리는 다다랐어요. all로, 그런 당연히 to는 전치사가 되겠죠. all로 다다랐어요. to our chairs. 우리의 의자들로 다다랐어요. 즉 의자 가서 앉았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겠죠. And 그리고 the applause. applause는 명사로 무슨 뜻입니까? 얘는 박수갈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 applause, 박수갈채가 die down. 자, 이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die down.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에요? 점점 사라지는 거. 뭐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잦아들다 라는 표현이 있죠. 점점 박수갈채가 막 으아 그죠? 이렇게 처음에 크다가 이제 어때요?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요런 형태 잦아들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박수갈채가 잦아들었습니다. 뭐뭐처럼 이 like는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뭐뭐처럼이죠. like a passing storm. 지나가는 한 차례 훑고 지나가는 storm 뭡니까? 폭풍우처럼 박수갈채가 싹 잦아들었다 요런 표현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예, 여러분도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 사이트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 강의 준비해 드릴 테고요. 예, 오늘도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그럼 또 다음 강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